김민지입니다. 오늘은 저희 NCJ 2D 라인젤을 이용해서 무드 플라워 아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수분을 제거한 팁이나 손톱 위에 NCJ 베이스 젤을 발라주도록 할게요. 저희 NCJ 베이스 젤은 본더나 에칭 없이 4주간 유지 가능한 저자극 베이스 젤입니다. 다 도포가 완료되었으면 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젤 큐어가 완료되면 NCJ C20번과 C01번 화이트 블랙을 가지고 새로 그라데이션을 할 거예요. 왼쪽부터 블랙 컬러를 소량 천천히 도포해 주시고요. 한 3분의 2 정도 왔을 때 멈춰주세요. 그 다음에 NCJ C01번 화이트 컬러를 이용해서 새로 그라데이션을 해볼게요. 또 소량 이제 화이트 컬러는 오른쪽에서부터 천천히 겹치듯이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에 닦아가면서 겹치는 부분을 수차례 컬러젤에 온브러쉬를 가지고 수차례 브러쉬질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새로 그라데이션이 나오세요. 이런 식으로 새로 그라데이션을 하신 후에 첫 번째 큐어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큐어링이 된 팁 위에 선명한 발색을 위하여 다시 한번 NCJ 블랙 화이트를 가지고 2차 2코 도포하도록 할게요. 1차 때랑 마찬가지로 소량 컬러를 블랙은 오른쪽서부터 도포해 주시고요. 화이트 컬러는 왼쪽부터 도포를 하면서 새로 그라데이션을 만들도록 할게요. 두 가지 컬러가 겹치면서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소량으로 하시면 되고요. 저희 NCJ 컬러가 발색이 좋기 때문에 소량만 가지고도 충분한 발색을 내실 수 있으세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브러쉬 닦아가시면서 겹치는 부분을 수차례 온브러쉬로 흘러내려 주시면 자연스럽게 새로 그라데이션이 완성됩니다. 두 번째 큐어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이스 컬러링이 다 완성된 팁 위에요. NCJ 자개젤 G21번 그린빛이 감도는 자개젤을 이용해서 옆에 살짝 포인트를 줄게요. 이렇게 살짝 떠서 소량 떠서 이쪽 화이트 있는 쪽 부분에 살짝 먼저 발라줄게요. 저희 NCJ 자개젤은 함량이 높아서 떠서 바르는 것만으로도 예쁜 아트가 완성되실 수 있으세요. 톡 떠서 바르시고 좀 겹치시는 부분, 자개가 뭉쳐있는 부분만 톡톡톡톡 쳐서 펴 발라주세요. 펴서 이렇게 도포되게끔 펼쳐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펼쳐주시고요. 큐어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CJ 자개젤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지금 옆모습 보여드리면 파일링이 들어가야 될 정도로 심하게 이제 울퉁불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 좀 간편하게 오버레이 가능하고 시술이 가능하세요. 저희는 이제 이 위에다가 꽃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저 NCJ 코팅젤 오버레이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적당한 점도의 NCJ 코팅젤로 위에를 오버레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NCJ 코팅젤은요, 이렇게 간편하게 오버레이 할 때 사용하셔도 되고요. 투명도가 높아서 미경화를 닦아내도 탁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얇은 손톱 보강용으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파츠나 참들 고정용으로도 사용하셔도 단단함을 유지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한번 오버레이 하시고요. 옆에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버레이 한 번만 가지고도
자기 젤의 울퉁불퉁함을 한 번에 커버 가능하세요. 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이스 컬러까지 하시고 자기질까지 다 포인트 준팁 위에 저희 NCJ의 2D 라인 젤이에요. 2D 라인 젤 화이트를 이용해서 꽃잎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발색이 굉장히 좋고 점도가 부드러워서 소량만 가지고도 충분히 발색이 가능하세요. NCJ 스와로브스키 브러쉬 중에 오버헤드 브러쉬 사용하고 있어요. 앞뒤로 살짝 브러쉬에 젤이 약간 낄 정도로만 하셔서 원하는 부위에 꽃잎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잎 한겹 넣어주시고요. 사이를 좀 벌려서 두 번째 꽃잎 넣고요. 세 번째 꽃잎도 살짝 눌러서 넣어줄게요. 이렇게 꾹꾹 눌러서 꽃잎을 세장 그리면 이렇게 브러쉬 자국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꽃잎 모양을 연출하실 수 있으세요. 이 상태에서 큐어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겹의 꽃잎이 완성된 팁 위에 제가 코팅 젤을 한번더 도포를 할 거예요. 그 이유는 꽃잎 요 사이사이에 한 겹씩 더 꽃잎을 넣을 건데 코팅 젤로 한번 덮어주고 그 위에 꽃잎을 그리면 첫 번째 그렸던 꽃잎과 두 번째 꽃잎 사이에 단차가 생겨서 약간 입체적으로 예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코팅젤 한번 도포한 후에 그다음에 두 번째 꽃잎 들어가도록 할게요. 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꽃잎 사이사이에 한 장씩 더 꽃잎을 넣을 건데요. 다시 한번 NCA 2D 라인젤 를 이용해서 꽃잎을 사이사이 겹쳐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NCJ 스와로브스키 오벌 브러쉬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꾹 눌러서 꽃잎을 그려주시고요. 사이에도 꾹 눌러서 꽃잎을 그려서 겹치는 예쁜 꽃잎을 분위기 있는 꽃잎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큐어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꽃잎까지 완성된 아트 위에요. 제가 이제 꽃 안에 수술을 넣어줄 건데요. 저희 NCJ C17번 올리브 그린 컬러라고 해야 되나? 요 컬러를 이용해서 꽃 안쪽 수술 부분을 제가 표현을 해줄게요. 따로 브러쉬를 하실 필요 없이요. 온브러쉬로 요 수술 부분을 전체 채우지 마시고 톡톡톡톡 찍어서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게끔 찍어주시고요. 그럼 저희 NCJ 스와로브스키 브러쉬 중에 극세필 브러쉬예요. 요 극세필 브러쉬로 큐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 컬러 젤을 이렇게 살짝살짝 끌어서 꽃잎 쪽으로 살짝살짝 몇 가닥 끌어당길 거예요. 자연스럽게 퍼지게끔. 꽃잎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셔도 상관없으세요. 이렇게 살짝살짝 끌어당겨주시고 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CJ C01번 화이트 컬러를 소량 덜어주시고요. 도트봉이나 도트봉이 좀 두껍다 싶으면 전 아까 썼던 오렌지 우드스틱 끝을 이용해서 톡톡 찍어서 아까 채색했던 부분, 꽃술 부분에 통통통통 찍어서 꽃씨앗을 표현할 거예요. 이렇게 살짝 표현해 주시고요. 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꽃 위에 제가 꽃 라인 작업을 좀할 건데요. 다시 한번 NCA 2D 라인젤 이용해서 요 크리미한 제형을 이용해서 라인을 그려줄 건데요. 저희 라인젤에 왜 2D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부드러운데 굉장히 부드러운 푸딩 제형인데 약간 질감 표현이 가능한 라인젤이에요. 그래서 라인젤을 이용해서 꽃잎 테두리 부분에 라인 작업을 하면서 약간 입체적인 느낌을 주도록 할게요.
울퉁불퉁한 느낌으로 라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꼭 연결해서 일정하게 하실 필요 없고요. 약간 손을 떠는 느낌으로 꽃의 결을 살려서 예쁘게 꽃잎 라인 하나하나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D 라인 젤은 양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얇게 그려지면서 약간 입체감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질감이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2D 라인 젤로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꽃 옆에 테두리를 예쁘게 라인 젤로 그렸고요. 그다음에 몇 가닥 정도 꽃잎 결을 한두 줄 정도 그려서 조금 더 입체적인 느낌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꽃을 그렸고요. 네, 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된 아트 위에요. NC의 펄 컬러예요. P05번. 함량이 높은 진주 펄 컬러예요. 진주 펄 컬러를 함량이 높아서 저희는 원 코스로도 쨍한 발색을 볼수 있는데요. 오늘은 일부러 좀 소량. 브러쉬 양을 다 제거하고요. 소량 해서 꽃 끝부분 쪽에 톡톡톡 치듯이 살짝 반짝거리는 느낌만 나게 데코해 주시고요. 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아트 위에 저희 NCJ 탑젤로 전체 코팅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저희 NCJ 탑젤은 광이 오래가고 스크래치에 강해서 광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튼튼한 탑젤입니다. 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NCJ 2D 라인 젤을 이용해서 예쁜 꽃 무드 플라워 아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NCJ 에듀케이터 김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